술집에서 운전면허증 검사는 당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긴 아, 하는데, 네. 저는 20살 때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핫한 모빌리티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권혁재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앵커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염원하셨을 것 같은데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드디어 나왔다고 아, 합니다. 뭐, 드디어 나와요? 아니, 그냥 지갑 따지고 다니는 것도 정말 귀찮아가지고 저는 카드만 달랑 가지고 다니는데 네. 세상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이슈로 잡아봤는데요. 올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식으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인데요. 이게 국가 신분증 중에서는 첫 번째로 오. 온 오프라인으로 통합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이라고 하고요. 시범 운영 이틀 만에 4천 건이 넘는 신청이 있으면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기능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식으로 발급 하는 운전면허증이거든요. 기존의 실물면허증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술집 같은 데 신분증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신분증 역할도 하고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보면 QR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통해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신분증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운전면허증 검사는 당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저는 20살 때도 받아본 적이 네,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봐야겠죠. 실물 면허증을 단순히 핸드폰으로 옮기는 거라면 굳이 모바일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의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는지 봤거든요. 하나는 개인정보 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편의점에 맥주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해서 신분증 주면은 거기에 내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이게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노출 안 돼도 되겠네 하는 건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같은 거 숨겨서 딱 보여주면은 내 주소 같은 거 노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운전면허증 이거 분실하면은요 발급받을 때좀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저 한번 실제로 분실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경남 통영에 지방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어머. 제가 평생은 가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경남 통영 경찰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면허증이 집 주소는 경기도인데 면허번호는 서울이고 발급처는 경남지방경찰청인 되게 다이나믹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까지 좀 들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되면은 뭐 사실 핸드폰 잃어버리신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설사 핸드폰을 분실을 했다, 뭐 핸드폰을 바꿨다 치더라 하더라도요.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되게 손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솔깃한데,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운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발급해주는 곳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하고 네.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경찰서 민원실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중앙에 있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연계돼 있는 경찰서 민원실들, 이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민원실들 발급받으실 수 있는 민원실들은 아래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네. 우선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인식을 할수 있는 IC칩 내장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거 신청할 때 내가 언제 어디에서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일자에 그 해당 뭐 경찰서가 됐든 아니면 면허시험장이 됐든 가서 수령을 하면은요 거의 다된 겁니다. 아, 근데 네. 무조건 가긴 가야 되는 아, 거군요. 그쵸. 무조건 가긴 가야 돼요. 대면으로. 네, 대면으로 가서 받아오긴 해야 됩니다. 네. 받으면은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이란 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그냥 태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 네, 태깅만 하면은
바로 딱 내 핸드폰으로 옮겨져 네.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려고 어제 직접 신청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신청은 가능한데 이게 발급이 면허 시험장 기준으로 2월 14일 이후, 그 다음에 경찰서 기준으로 3월 2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요. 아, 진짜 나는 무조건 남들보다 빠른 트렌드 세터, 얼리어답터, 막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고 뭐 내가 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 꼭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갱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왠지 우리 권PD님은 얼리 어답터여가지고 다음에 이제 촬영장 들어올 때 네. 모바일 신분증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다는. 아, 제가 게을러서 살이 찍고 있습니다.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운전 중에 운전면허증은 꼭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면 굳이 실물면허증은 안 가지고 다녀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삼성페이를 쓰거든요. 근데 모바일페이 쓰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세요. 아, 아이폰 네. 써서 전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네. 아, 세상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네, 뭐냐면요. 도로교통법 제92조가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조항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는 꼭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내가 없이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녔다가는 이게 진짜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게 실물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카드 면허증이 없더라도 핸드폰만 있으면 면허증을 소지한 게 되고요. 이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지고 렌트카 대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지금까지 네. 저희가 했던 내용과 사실 조금 동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M트렌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서요. 네.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처벌도 받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위법이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네.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요즘에 경찰분들 다 스마트폰 전산 검색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로 면허증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요. 2011년도에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면허를 미소지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2011년 이전만 해도요. 이게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범법행위였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어디서든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뭐 간편한 신분증이니까요. 뭐 앵커님도 그렇고 그리고 네. 우리 이슈이슈 시청자분들도 뭐 모바일 신분증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뭐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니지만 있으면 너무 좋은 기능일 것 같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PD님의 꿀팁까지 챙겨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